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능 있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양심과 저의 온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여 뿌려주시고 주여 씻어주시고 덮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여 신진대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오 주 예수님,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 예수님, 주여 주님 자신을 먹고 주님 자신을 마시고 주님 자신과 하나 되는 것은 주여 그 실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통화되어서 주여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주여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과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된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영이신 주님과 주여 한영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합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백성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섭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영이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기둥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말씀은 그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시며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불기둥이 내는 빛이 밤을 낮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통제는
원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기둥들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첫 번째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이 요인은 주님의 백성의 모임과 활동 또는 움직임과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네 다섯 명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첫째 칸에 타고 있었고 그는 둘째 칸에 홀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떠났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했으며 우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많은 경우 그분의 임재는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겠지만 우리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분의 임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지만 그 여행 내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지라도 그분의 임재는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천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움직일 때 기둥도 움직였는데 이것은 천사와 기둥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인도하시는 영은 분리되실 수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좋은 땅의 실제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일 모두에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함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백성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반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갈 것인가? 많은 경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여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의해 통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여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주여 우리가 좋은 땅에 실재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여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통제의 원칙임을 주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곧 지도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림에 따르면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이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두 기둥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그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시며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낮과 밤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이 내는 빛이 주여 우리의 영적인 밤을 낮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출애굽기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움직이실 때에 기둥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천사와 기둥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인도하시는 영은 분리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안내하는 빛은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빛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보호하는 빛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어둠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생생하게 즉각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여 주님을 따라 살고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지도임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만 함께 하신다면 주여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의 임재요 주여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영 자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주여 이 사람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구원하소서. 또한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여 축복을 얻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